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특권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의 말씀에 또 집중하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예수도 축복이 천만배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도우시고 함께 주옵소서. 저에게도 은혜 주셔서 반드시 성취될 합당한 말씀 선포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또 우리 전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은혜 속에 저희들 또 이렇게 제주도 캠프 너무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또 이러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원래 그날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고 이렇게 예고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날 우리 그 서영교회 간 날이 첫 번째 날이었나요? 두 번째 날 갔는데 그 비가 막 오다가 막 해가 뜨는 거예요. 그때 저희를 안내하시는 이 최순희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역시 렘넌트들이 오니까 확실히 다르다면서 그래서 또 이렇게 같이 또 말씀도 은혜도 나누고 이 제주도가 사단의 서식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저희들 정말 이러저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이제 또 우리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메시지로만 듣다가 이렇게 그 가서 직접 현장도 보게 되어지고 했는데 그 삼방사라는 이렇게 절을 갔거든요. 갔는데 가자마자 막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날씨도 춥고 또 가기도 좀 그렇고 막 망설이는데 일단 이게 밖으로 나가서 또 뒤에는 뒷일이 있었고 저희는 이제 선발대 주제 앞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또 갔는데 어마무시한 그 큰 절이 있고 거기에 또 막 정숙, 엄숙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중에 기분이 이상해요 막 이러고 어떤 친구들은 사진을 찍자 그러는데 우린 사진 찍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리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렘넌트가 초등부 렘넌트가 그거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저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때는 예의를 안 갖추더니 어디 우상 앞에 와서 예의를 갖추냐고 하나님 앞에도 예의 안 갖추고 목사님께도 예의 안 갖추면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사진 찍자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다정 선생님이 소심하게 예수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고 근데 비가 온 다음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만 있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고 그러면서 저희 렘넌트 하나가 이 법당 안에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정보를 주셔서 자 그 렘넌트 손을 탁 잡았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 속에 계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이 우상 나부랭이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니까 들어가 보자. 그 손을 꼭 잡고 들어갔더니 별거 없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거 만들어지고 그랬더니 우리 렘넌트가 저기 여기서 일하다가 저 그릇 같은 거 깨면 어떡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 귀신이 가만 안 놔두지. 무서워요. 그래서 네가 왜 무서워하는데? 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네 머리카락도 못 건드려. 잘 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오니까 귀신이 발발 떨고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그 렘넌트가 이 말하는 거예요. 절에 가면 막 정숙하라 그러잖아요. 선사님.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예배를 바르게 잘 드려야 되겠다는 게 마음에 너무 새겨졌다고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렘넌트가 바로 오늘 사회본 우리 장세인 렘넌트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자 이게 봐봐요. 우상 세워놓고 거기 근처에는 교회가 없대요. 워낙 이 신들이 세게 놀아서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밟고 왔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되게 궁금하고 또 거기 보니까 365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면은 36만 5천 원을 돈을 내놓고 가면 365일 기도를 해준대요. 하루에 돈을 이렇게 매겨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우리 교사 선생님들 미션 있죠, 교사들. 네바나에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36만 5천 원어치 기도를 매일 365일 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교사 선생님들한테 36만 5천 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축복 기도를 매일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해 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그 우상 섬기는 것도 그렇게 막 엄숙하고 이렇게 바른 자세를 막 갖추고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잖아요. 돈 갖다 바쳐, 시간 갖다 바쳐. 근데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왔죠. 내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내가 안전하게 살지 않아요. 저주 재앙이 막아지지 않아요. 내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복을 받지 않아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오는 거예요. 근데 새가족들은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뭐 졸릴 때도 있고 안 들어와요. 근데 괜찮아요. 일단 와서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졸든지 또 정확하게 말씀이 안 들려져도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일단 하나님 자녀는, 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따라서 해보실래요?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 333 생활을 하라 그랬죠. 혹시 이 333이 뭔지 혹시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자, 333. 333. 자, 먼저 3 집중 생활아. 3 집중 생활아가 뭐예요? 누가 좀 대답 좀 해 봐요. 3 집중 생활아. 역시 우리 사모님이세요. 난 렘넌트들 목소리를 정말 듣고 싶어요. 아침, 낮, 밤.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본 친구.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최고로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세요. 해본 친구 있어요? 네, 유은성. 딩동댕 역시 은성이야. 자, 하나님과 함께 참 엄청 쉽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최고로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쉬워요. 근데 안 해. 자, 두 번째 낮에는 뭐라 그랬어요? 일,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으라고 그랬죠. 자, 밤에는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정리하라고. 자, 두 번째 삼호흡 생활하라 그랬어요. 삼호흡 생활아. 이거는 조금 이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호흡 나오면 후 내뱉고 들이쉬고 이렇게 이거 어차피 우리 친구들 지금 안 해도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이렇게 보면서, 자, 우리 친구들은 게임 중독된 친구들 있죠. 게임 중독. 나 중독이다. 저는 복음 중독이 되고 싶은데 좀 덜 중독이 돼가지고. 자, 게임 중독, 뭐 또 술 중독. 하여튼 우리는 어딘가에 다 중독이 되어져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묵상하는데, 이 우리는 이미 내가 하나님 떠나면서 망가져서 태어났어요.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있는데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어요. 저도 정신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사님이 정신문제가 있냐. 저 정신문제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정신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하고 있는데,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다 이거 정신 문제예요. 이게 좀 중 또 좀 더 많이 갔냐, 좀 덜 갔냐, 또 훈련이 되어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좀 빠져나온 걸 빨리 빠져나오지. 저는 지금도 정신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기 그 삼방사 절에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거기 보니까 부처님 눈물이 있어요. 그 약수물이라고 천장에서 이렇게 막 떨어지고 거기 밑에 이제 물이 받아져 있는데 뭐 그 뭐지 그 초롱박 그 쪼개놓은 거 한 다섯 여섯 개 있고 뭐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떠서 먹고 소원을 빌고 밑에 가서 돈 좀 내고 소원 기록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소원 성취가 된대요. 근데 그 물은 우리 아버지가 만든 물이라 저는 먹을 수 있어요. 산 꼭대기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목말라요. 근데 제가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그 우리 아버지 건데 더러워서 안 먹었어요. 그 쪽박에 물을 떠먹고 거기는 씻거나 남은 물을 버리지 말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 물, 그 누가 입대고 먹었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거라 먹을 수 있었는데 안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세영이가 또 막아가지고 점을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긴 해. 그랬더니 세영이가 배탈 날까봐 안 먹을래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기서 이제 돈 받고 앉아있는 그 중하고 중부인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희를 보더니 일단 저희는 사모님이랑 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찍고 속으로 흑암 꺾어놓고 이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 조금 목사님이 삼중직이랑 성삼위하님 선포할 때 엄청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요. 부천에 있는 저희 집에서 15년 동안 제가 주차장 자리를 쓰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갑자기 자기 자리라고 막 내놓으라 그러고 이런 사소한 일이 있었는데 사단은 뒷북만 쳐요. 뒷북만 쳐고 그건 이미 저한테 이렇게 정해진 길이라 이제 부천에 올라왔더니 이제 별로 아무 일도 아닌 걸로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고장난 뇌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잖아요. 호흡과 기도로. 자, 이거 고쳐야 돼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고쳐요?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뇌를 고쳐야 공부도 잘 될 거고 하나님 말씀도 쏙쏙쏙 귀에 잘 들어올 거니까요. 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삼 응답의 생활화. 자, 삼 응답의 생활화가 뭘까요? 자, 요건 하나 좀 대답해 줬으면 좋겠네. 삼 응답의 생활화. 명하나, 어젯밤 뭐 했어? 자, 문제 갈등, 하나가 위기. 자, 문제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옳지. 갈등은요? 네. 위기는요? 불신자는 이런 문제 들으면 여기서 그냥 망하는 시간표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면 다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자. 아, 두 번째. 아, 이제 목사님께서 두 번째 야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야곱은 족장이었어요. 무리로 말하면 지도자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 또 하나는 속이는 자. 저는 순덕이거든요. 순할 순자의 큰 덕자. 네, 목사님께서 전에 왜 웃어 명한이? 왜 웃는 거야? 나도 이 이름 별로 안 좋아했어. 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덕을 세울 자로 이렇게 이름 뜻을 바꿔줬어요. 엄청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 뜻은 뒷발꿈치를 잡은 자. 이렇게 태어날 때 쌍둥이잖아요. 에서가 태어나는데 이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본성에서부터 이 장자권을 사모했나 봐요. 에서의 뒷발꿈치를 탁 이렇게 잡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속이는 자. 근데 야곱이 속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언약 잡은 자라도 내가 행한 대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이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야곱도 인생이 얼마나 고생하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속였잖아요. 요셉이 죽었다고 평생 이렇게 속임을 당하면서 험난한 이렇게 삶을 살았죠. 그런데 야곱이 진짜 잘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빼고 잘한 거는 이렇게 배우면 돼요. 천국의 축복을 이 언약을 사모했어요. 사모. 우리 친구들은 안 사모하죠. 여기다 이렇게 도서 상품권이나 상금을 딱 걸면 그때 눈빛이 착 바뀌면서 사모를 하고 그거 없어도 사모를 해야 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새 절기, 삼중지 다 외웠어요? 헌주 다 외웠어요? 종성이 다 외웠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누구 대답해봐요. 우리 제주도 진짜 비싼 돈 들여서 갔는데. 네. 어디 성부. 아, 그거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과정을 읽으시고 오 그렇게 세인이 준비해왔죠. 자, 야곱은 이렇게 언약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곱은 사실 속이는 자고 내성적이고 치맛바람에 휘둘려 사는 이게 성품을 보면 지조답감이 아닌데 제가 야곱을 보면서 엄청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상관없구나. 성품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구나. 하나님이 다 키워가셔서 지도자로 세우시는구나. 리복이 이제 장자권을 뺏어왔어. 팥죽 한 그릇에 뺏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에서 형처럼 염소 털을 붙이고 갔지만 목소리도 약간 변형을 시켰지만 들키잖아요. 엄마 나 들키면 어떡해. 이때 리브가가 이 고백을 해주죠. 자, 우리 엄마들 정말 이렇게 중요해요. 엄마들. 저주는 내가 받고 축복은 네가 받을 거야. 이게 사실은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 재앙은 막아줄 거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차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물론 하나님이 라헬이라는 예쁜 아가씨를 당근으로 주긴 했죠. 우리도 하나님 당근 주시잖아요. 어차피 할 일, 우리도 어차피 공부해야 될 거, 어차피 심부름해야 될 거.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가장 많거든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감자. 새해 지나, 기감자가 무슨 말이지? 기감자. 기감자. 기쁘고 감사하고 자. 야, 지수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기감자. 이걸 잘했어요, 야곱이. 그다음에 또 야곱이 잘한 게 뭐냐면 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요? 엄마부터 찾아요? 누구 찾아요? 어려운 일 만나면. 어려운 일 만나면 누구 찾아요? 친구 찾아요? 옆에 나 도와줄 만한 사람 찾아요? 이거 엄청 쉽죠? 예수 그리스도 도와주세요. 이거 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결박. 이 야곱이 이 일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신앙은 안주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장성하는 데까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난 이제 여기까지 응답받았으니까 됐어. 난 여기까지 응답받았으니까 됐어. 이게 없어요. 우리 신앙은 계속 장성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영적 대적이 있어요. 우리 사단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딱 함께한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신앙은 안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창세기 다 남들이 창세기 37장 11절에 다 건성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다 간직했어요. 자, 언약은 어디에다 두어야 돼요? 언약은 어디에다 두어야 돼요? 아, 내가 답 줬잖아요. 왕제야, 언약은 어디에다 두어야 된다고?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둬야 돼요, 유은성. 그쵸? 언약은 내 마음에 둬야 됩니다. 자, 본론. 여기서 본론 했는데 본론 되게 짧게 할게요. 자, 본론은 후대를 두고 자, 기념비적 언약. 자, 우리 같이 아까 좀 길지만 같이 본문을 쫙 읽었잖아요. 자, 이 본문은 뭐냐면 이제 그 홍해를 건넜던 1세대들은 다 죽고 딱 두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어? 누구라고? 또 하나. 그렇지. 여호수아. 아, 중동부 회장 되게 똑똑하다. 여호수아 갈렙. 뭐 지수아 뭐 구원의 길 그리더니 막 엄청 성령 충만하네. 막 내가 오늘 막 이렇게 막 말씀 선포할 힘이 나네. 막 수아를 보면서. 왜 이렇게 지명하니 흐뭇한 눈으로 수아를 쳐다봐? 자,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아서 홍해를 건너는 걸 본 사람은. 그리고 나머지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명씩 다 죽였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뭐냐면 이제 홍해 건너는 걸 보지 못한 2세대들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홍해 가르는 걸 보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요단을 강을 건너는 거를 보게 하시려고 이제 여기 요단 앞에 서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요단을 지난주에 저기 건넜죠. 자, 유사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다 발 벗고 섰는데 물이 착착착착 양쪽으로 계단처럼 착 물벽이 쌓인 거예요. 거기에 마른 땅을 이제 백성들과 다 차례차례 이렇게 다 건넌 다음에 12개를 택해 가지고 12지파죠, 이스라엘이. 12지파처럼 돌 12개를 이 요단강에서 건져다가 다 거기다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즘 최주환이가 막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주환이가 강은구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강은구 할아버지가 그걸 쫙 설명해 주는. 근데 제가 이게 얼마나 마음에 중요하냐면 제가 이렇게 현장을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 한 분이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제사 우상도 없애고 사실 1세대 기독교로 전향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산전수종 공중정 다 겪잖아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이 6남매를 낳아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고 주유소를 차려서 6남매가 다 이제 경제도 하고 할머니는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이 6남매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셨죠, 할머니는. 같이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결혼할 적령기가 되니까 천주교 아가씨가 너무 예쁘고 사랑에 빠졌네. 천주교하고 결혼해. 같은 또 교인들끼리 결혼해. 불신자고 결혼해.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또 이렇게 바뀌시고 하면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 천주교를 갔기 때문에 천주교로 같이 전향해서 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가정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그 후대를 두고 정확한 언약이 기념비적 언약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놓지 않으면 우리 후대에 가서 큰일 나겠구나. 제가 이 마음이 그 현장을 보면서 마음에 가득 와 닿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뭐 가정 예배와 더불어서 뭐 삶들과 또 우리 가정이 선교해야 될 선교지 나라 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예사로 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나도 깨닫고
계속 끊임없이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저한테 되게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그 제주도에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성삼위 하나님 삼중직 세 절기 했죠. 이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럼 제가 설명만 하고 갈게요. 아까 우리 친구들 대답했는데 자,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예, 말씀으로 계획하셨어요. 결론 아,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한 333 얘기는 삼중직 성삼위 하나님 세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한 번 더 이거는 좀 개념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누구예요? 세진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완성하셨어요. 자, 성령 하나님은 과정을 이끄세요. 이 말씀을 계획하시고 완성해 놓은 걸 우리한테 적용시켜서 쉽게 표현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닫게 하시고 알아들려지게 만드시고 내가 가진 말씀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딱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엄청 자신 있게 잘 아는 성삼위 하나님 삼중직 네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 자, 누가 말해볼까요? 지명한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삼중직 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얘는 50점이죠 참 선지자로 무슨 일을 하셨죠? 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참 제사장으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네,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참 왕으로 무슨 일을 하셨죠?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이렇게 박살내셨어요. 흑암 권세를 꺾으셨어요. 이것보다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 재앙도 못 막고 사단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죽음에서 죄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조금만 좀 난이도 높게 새 절기 누가 말해줄까요? 새 절기 새 절기 세인이가 말해줄까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엄청 쉬웠는데 138이었잖아 138 까먹었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이 죽음에서 해방이 안 돼요. 유월절은 오직 그리스도 오순절은 그렇지 오직 성령 그 다음에 수장절은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배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살리는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평상시 갈고 닦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지금 갈고 닦고 있죠. 그 다음에 10분 기도 수첩 녹취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무작정 따라하기 제가 일본어 10분씩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안 들렸던 말들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이게 뭐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란 말이에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무작정 듣고 따라했더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요. 하나님 자녀가 들어요. 그러면 응애응애 어린 하나님 자녀는 들을 수 없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이 10분 기도 수첩을 녹취하는데 세인이가 딱 그거를 마지막 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어찌나 기도 수첩을 이렇게 녹취를 잘하던지 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구나. 맘만 봐야 돼요? 계속 지속해야 돼요? 지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10분 기도 수첩 녹취와 우리 333 생활화가 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